할렐루야.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길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루 동안 약을 얼마나 드십니까? 몸에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특별히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비타민이라든지 또는 영양제와 같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챙겨 먹는 약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작은 바이러스라도 우리의 몸에 침투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단 지금의 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관심에 따라서 그 결과 의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발달해져 왔고 제약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좋은 약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팬데믹 상황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킬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2년 또는 3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안에 백신이 개발되고 지금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술이 발달하고 또 제약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은 아플 때가 있고 심각한 병에 걸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였고 또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약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기서 양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예티브 게하입니다. 이 예티브 게하에서 이 게하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 한 번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어떤 것,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약을 지칭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좋게 만들다도 유익을 끼치다라는 뜻의 이 동사가 수식어로 붙어서 이 예티브 게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한글 성경은 양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좋게 만들고 또 유익을 끼치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무엇이란 뜻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쭉 묵상해 오면서 잠언의 여러 개별 교훈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개별 교훈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연결시키는 교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특별히 그것이 사람의 감정일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정신적 또는 영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우리 육체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강은 우리의 육신을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반면에 마음의 근심, 마음의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라는 이 뜻은 생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장 30절에 나오는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그 마음이 사람의 몸에 남아있는 생기까지 다 빼앗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감정과 육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유기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안 좋아지고요.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질 수 있고 이 공포의 감정을 계속 느끼는 사람들은 이 신장의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실험으로 이 기니피그라는 아주 작은 이 실험 동물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낀 사람의 혈액을 추출해서 주사를 했더니 2분도 채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극히 나쁜 이 감정 상태에서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소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의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런 혈액이 온몸에 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건강해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쉬우면 누구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느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사람의 결단은 참으로 약합니다. 아무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다짐해도 채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찾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과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머릿속에 맴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문제, 그 근심의 근원되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면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그것을 해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 기도로 주님을 찾고 범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될 때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찾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친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찾고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느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 걱정 가운데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인데 그 중에는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대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걱정할 만한 것들은 불과 8%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8%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과 근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며 근심했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고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령 나의 정말 그 고민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야 할 만큼 아주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강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한 말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 그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저 멀리 제쳐두고는 혼자 고민하고 근심함으로 나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분과 함께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함께 후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절망의 그늘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고 복음의 빛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열방 곳곳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